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7시의 노란색 프로토스가 허영무 선수입니다. 허영무 네. 선수 지금 7시예요. 자, 단판 승부입니다. 예,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오늘 두 선수 모두 다 좀 안 좋은,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한 걸 다 선보이지도 못했어요. 네. 예, 그런 만큼 현장에도 사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아마 이제 허영무 선수의 팬들도 많으실 텐데 과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노재상 선수도 다른 게임보다 이제 스타에 요즘 최근에 좀 집중했다고 하니까 예, 그 스타 그 집중한 만큼의 어떤 그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렇죠. 노력한 만큼 나와야 됩니다. 5시 빨간색 저거 노재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노력한 만큼 이제 성적을 가져가야 노력한 자가 빛을 발하는 거죠. 아, 저 이어폰 이쁘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패션의 아이콘이고. 네. 네. 까만색, 빨간색 조합이 참 이뻐요. 아, 그렇죠. 네. 네, 옷도 사실 그렇게 또 매치가 잘 되고. 네. 자, 노재상 선수. 자, 여기서 지면 탈락이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나 노재상 선수나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진짜 용납을 안 할 것 같고요. 아, 예. 미스 났죠, 약간. 네. 자, 아니면 일부러 안지은, 안쪽으로 들어오면 더 뽑네요, 그냥. 네. 뭔가 이게 그러니까 자신이 고어풀이나 이런 걸 생각했다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네. 12 앞마당으로 바꾸죠. 네. 어, 프로 한 마리가 또 자, 견제를 바로 또 할 텐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뭔가 허영무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다가도 그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이제 스텝이 좀 꼬여버린 이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견제보다는 힘있게 플레이를 해야 될 때 견제를 시도하다가 상대방한테 시간을 주고 그리고 시간을 주다 보니까 나가는 타이밍 자체가 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유리한 타이밍에 상대방을 때려 눕히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현장에서 얼마나 반성을 하고 또 얼마나 복구를 해냈을까가 궁금하고요. 오, 일단 허영무! 네. 예, 무빙이 잘 되고 있어요. 자, 좋아요. 미나를 찍고 가스 찍고 예. 미나를 찍고 가스 찍고 네, 이게 지금 드론이 빙글빙글 마치 그 그 피겨 스케이팅 하듯이 그렇죠. 예, 그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여하튼 뭐 노재상 선수는 저런 것도 좀 기분이 나쁘겠죠. 자, 아직 뭐 정찰도 전혀 안 되는 상태거든요. 자, 아직 프로브 컨트롤을 하면서 네.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넥서스를 가져가고 네, 이후에 지금 캐논을 짓고 있고 일단 출발은 뭐 좋아요, 허영무 선수. 그렇습니다. 네. 상대방의 빌드를 보고 그다음에 저글링. 자, 저 정도면은 아까 이몽규 선수가 했듯이 난입되거든요. 네. 발업은 또 아니긴 합니다만은 저글링 6기이기 때문에 입구 쪽에다가 프로브 4기 정도 세워가지고 캐논 타이밍 한 번쯤은 디펜스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대각으로 뛰나요? 자, 프로브 나옵니다. 근데 네. 저글링들이 네, 대각으로 살짝 뛰는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들어가기 힘들죠. 뭐 이제 네. 위치라든가 예,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저글링을 좀 나눴고 네. 노재상 선수가 생각한 일단 그 현재 빌드는 약간은 좀 길게 바라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글링 6기 생산을 해냈습니다만은 대각으로 먼저 뛰면서 여기 캐논 2개, 2캐논입니다. 안전하게 와도 좋아요. 이러면 차라리. 차라리 안전하게 가는 게 낫죠. 예, 돈 아끼려다가 그냥 이렇게 대문 열려가지고 막 본진 안쪽에서 허겁지겁 막느라고 고생하느니 차라리 돈 150원 투자해가지고 입구를 완벽하게 막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프로보가 잘 살아남아서 끝까지 이제 상대 태클을 네. 예, 레어를 올라가는지 여부나 예, 이런 거 지금 확인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글링 위치까지 지금 모두 다 확인을 했고 레어도 딱 확인했어요 지금. 자, 프로 정찰은 좋은데 오늘 노재상 선수도 오늘 준비한 걸 제대로 풀어보지 네. 못했거든요 사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른 스타팅 지점의 앞마당까지 해처리를 확인하게 되면 상대 의도를 좀 가늠할 수 있으니까 정찰 부분에서 허영무 선수가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찰이 또 잘 되다 보니까 코어 올리고 바로 그 다음에 질러까지 찍는 코어 올리고 찍는 이런 그 모습을 또 보여줬었고요. 프로브가 아직 살아있는 가운데 질러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프로브 때문에라도 지금은 쫓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프로브를 상대방 본진 안쪽으로 보내서 저글링을 끌고 다니고 그리고 나서 질럿은 들어가서 위에서 드론이 찍혔다면은 이거는 유도예요. 그러니까 미끼예요, 미끼. 그렇죠. 그리고 질럿이 갑니다. 질럿 나가는 걸 못 봤어요, 지금. 야, 우선 미끼가 크다
하다 보니까 지금 네. 저글링들도 네. 속죠 지금. 네, 어찌됐든 노재선 선수가 원하는 구도 자체가 약간 좀 길게 바라보는 형태이다 보니까 드론에 집중할 테고 아. 네, 그 타이밍을 노린 건데 와 네. 이런 거는 야. 스스로 말린 게 있네요 노재선 선수가. 어 이거 자자 네. 이게 심리적으로 저글링 6기를 뽑아놓게 되면은 이쪽 해처리에서 원래는 저글링 2기 뽑아놓고 드론 출발, 해처리 드론 출발이었으면은요, 여기에서 분명히 저글링이 몇 개라도 나오거든요. 근데 6기를 이미 뽑아놓고 쓰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브만 쫓아다닌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드론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 타이밍에 이렇게 한번 견제를 당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어떤 정찰 효과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 나오는 거고! 아, 네. 허영무. 이거 허영무가 좋아하는 아니, 상황을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길게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질럿이 한두 개로 이런 효과를 내면 저글링을 찍어야 되거든요. 아까 그 드론 찾고 있죠? 맞았던 그렇죠. 드론. 야, 이걸 차요. 예, 한 바퀴 더 빙글 돌고. 한 바퀴.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만은, 예, 여기서 사망. 위에 있는 질럿도 사망. 네. 예. 근데 어찌됐든 뭐. 저글링 강제도 했고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것도 허영무 선수 입장에서 기분 좋은 거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저글링을 강제당했다라는 거 드론 찍어야 되는데 저글링을 강제당하고 그 와중에 다시 한번 자 아까는 큰 효과는 네. 사실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저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이몽규 선수 상대는 통하지 않았지만 오늘 그 노재선 선수의 경기를 보니까 흔들기에 그냥 당하더라. 네, 네 셔틀 플레이.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 역시 그렇죠. 노련해요 허영무 선수. 보고 자신도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플레이를 네. 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자신이 이 빌드를 선택을 해서 진 경기를 심리전으로 기저에 깔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드를 다시 선택하지 않을 거다. 왜냐면은 좀 약간 자극적인 빌드이기 때문에 위험수가 있는 빌드이기 때문에 허영무가 다시 선택하지 않을 거다라는 심리를 한번 노린 투스타 게이트입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6회 처리 플레이를 예, 하이브를 원하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전 정보를 확실하게 스콜지라든가 예, 얻지 않으면 이거 어쨌든 체제 자체의 준비는 허영무 선수가 잘해온 것을 보여요. 자, 그래서 한시 벌티까지 먹으면서 노영 선수 네. 자, 그럼 여러분 추천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자, 사브레스코와 두 동시에 업그레이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상군이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상군으로 확 하고 위로 붙이는 체제에 좀 약하기는 한데 자, 스코지로 다 봤어요. 투스타 게이트라는 거. 네, 그나마 정보를 얻은 건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쪽에서 준비할 것이 스커지 다수 아니면은 히드라 그다음에 스포 방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노리는 뭐 로보틱스를 빨리 올린다거나 뭐 이런 플레이도 괜찮고요. 자 이러면서 오브로드 한 개를 또 찢어줍니다. 네. 자 이몽규 선수가 또 검색어가 올라가 있는데 자 스커지. 네 스커지 대충 뽑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네 이거는 지금 이게 어차피 길게 바라본 시점이기 때문에 네, 스포 콜로니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자 이거는 검색어 오브로드. 근데 이거는 자원 낭비가 좀 있어요 노재선 선수. 아, 스커지를 너무 못 썼어요. 갑자기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이 빌드를 또 쓸 줄은 네.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 이렇게 된 상황이 뭐냐면 투사 게이트가 예측범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심리적으로 다시 이런 빌드 써서 아까 다른 저거한테 졌는데 똑같은 빌드를 또 쓰겠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야, 사실 아까 이 타이밍에 이몽규도 당황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더 당하고 있어요. 더 당하죠 지금. 네. 스커지가 모이지도 못하고 있고 여기서 두 개는 떨어지겠네요. 하지만 오버로드! 와 근데 오버로드 너무 잘 잡았거든요. 네 이러면서 게이트를 지었으면 발업질로 확 나가면은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는 예, 일반적으로는 투사 게이트면은 리버 쪽을 생각을 할 텐데 와 이게 게이트웨이를 늘려서 또다시 한번 심리전을 거는 네. 아 조금 다른 플레이 네. 아까는 예 이게 같은 쥐어짝이라도 이게 좀 종류가 달라요. 이게 네. 병력이 꽤 많은 거기에다가 예. 심시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공발업 질럿이 아니라 드래곤 사업을 통해서 네. 예, 공업으로 돌파하는 그것도 괜찮죠. 그렇죠. 그런 방법을 또 선택하게 되면 노재선 선수가 완벽히 당황하죠. 예. 왜냐면은 왜 당황하냐면은 심시티 자체가 지금은 전부 다 성큰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바깥쪽에 있는 건물들은 사업으로 깰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드라군으로 이거는 건물을 그냥 해체해버리면 네. 돼요. 이거는 진짜 길게 바라보는 노재선 선수를 딱 완벽히 노리는 카운터 빌드를 준비해온 겁니다. 네. 이런 게 전형적인 일반적인 빌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하게 짜내는 빌드는 약하거든요. 허용만이 그렇죠. 할 수 있는 플레이죠 이게 지금. 예, 병력 위주로 밀어붙이는 이런 빌드에는 약한데 예, 지상군 빌드에는 약한데 이게 커세어 투스타 커세어가 예. 통해버렸기 때문에 병력이 지금 심시티도 안 그렇죠. 됐고 병력이 많지도 않고 없어요. 이게 심시티와 히드라 몇 기 정도로 수비하는 거는 드래곤에 막히거든요. 이거를 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건 무조건 저글링이에요. 저글링 다수가 나와야 되는데 또 드래곤이 다수가 있으면은 저글링 다수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력도 약간 섞여 있고요. 이거 허영무가 죽지 않았음을 오늘 허영무 선수한테 많은 분들이 실망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 왔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있는데 이게 허영무라는 것. 죽지 않았음을 전략 퀴즈! 퀴즈! 허영무! 전략 선택이 진짜 좋았고요. 허영무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했습니다. 저랑 대화하는데 아 왜 그러냐라고 제가 허영무 선수의 컨디션을 물어보니까 저는 진짜 지기 싫어요. 이런 얘기 한마디 던지고 들어갔거든요. 승부가 강한 선수거든요. 빌드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자신이 졌던 빌드를 다시 한번 되풀이시키면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죠. 건 허영무이기 때문에 가는 허영무 겁니다. 허영무 선수가 아이디가 장비입니다. 근데 장비죠. 이 선수는 예전부터 힘싸움은 장비만큼이나 기본적으로 잘했던 선수인데 야전사령관답게 머리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허영무의 본래의 모습을 오늘 정말 아쉬웠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게 허영무구나 다시 한번 기대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각성한 허영무였어요. 방금 전 플레이는 네, 뭔가 이제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이 확실한 허영무였다라는 게 들고요. 맺고 끄짐이 출발과 그 다음에 맺음이 예, 확실하게 이제 되어 있는 이런 그 허영무 선수의 플레이가 보였고 실제로 삼국지를 보면은 삼국지에서 보면은 이제 장비가 굉장히 좀 우직한 우둔한 예, 이런 그 힘만 센 장수로 나오지만 실제 정사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똑똑한 이런 인물입니다. 예, 글도 잘 쓰고 시도 잘 쓰고요. 예, 그랬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허영무 선수가 보여준 것 같고 진짜 마지막 경기도 기대가 되는데요. 진짜 그 김규현 선수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 네. 아까와 전혀 다른 판의 경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그 첫 어떤 경기들을 펼친 모습에서 근데 김기훈 선수가 훨씬 더 임팩트 있고 경기를 뽑았어요. 완벽했고 그에 반해서 허영무 선수는 많이 품이 떨어졌고 그런데 어찌됐든 방금 전 경기를 완벽한 그 전략성을 가지고 준비해온 허영무 선수가 뭔가 자신감을 찾았고 문제는 과연 김기현 선수가 한 경기 정도 쉬었을 때 네. 본인의 멘탈 이몽규 선수와의 경기 때 무너졌던 그걸 찾았느냐 이거거든요. 보통 지금까지 A조에서 2조까지 온 경기들만 보면은 네. 사실 패자조에서 이긴 선수가 더 많이 16강에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방금 전에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겼던 기운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자조에서 승리하면서 최종전으로 가는 이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심리상태는 패자조에서 이기고 살아남은 쪽이 확실히 좋기는 하죠. 예, 그러나 이제 프로토스전은 또 변수가 많고 그리고 이제 프로토스 때 프로토스전은 경력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노련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허영무 선수가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김기훈 선수의 저그전 이길 때의 저그전 플레이를 머릿속으로 상기를 해보면은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김기훈도 정말 재밌는 경기에 나와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광고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바꿔주시기 바랍니다.